너는 언제 배고프니라는 말을 천천히 만들어 볼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라고 하냐 하면 누가다부터 늘 만들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누가다는 그렇죠. 네가 배고프다죠. 그럼 너는 배고프다. 그렇죠. You are hungry. 그 말은 hungry가 배고프다라는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였으니까 비동사랑 합쳐서 이렇게 해서 어떻다. 여기서는 헝그리가 있으니까 너는 배고프다. 누가 다가 만들어졌네요. 너는 배고프다. You are hungry.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첫 번째 단계. 넌 배고프니? 그렇죠. Are you hungry?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are you hungry? When are you hungry? 서현이도 뭘 배우고 있는지 눈치를 챈것 같아.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대답이 나는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배가 고프다. I am 선생님 쓸 시간 조금만 주세요. I am hungry. 다음 when I 그렇죠. When I wake up이죠. 그렇죠. 나는 배가 고파요. I am hungry. 여기도 누가다가 있죠. 누가? 내가 배고프다. 그다음에 when I wake up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오케이. I am hungry when I wake up. 자, 이 문장에서는 조금 좀 가르쳐 줄게 있는데, 아까 슬쩍 봤을 거야, 아마. 그렇습니까? 자, 알고 봤더니, when이 몇 가지 뜻이 있더라? 두 가지 뜻이 있더라. 사실은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천천히 배우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총네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이제 두 가지 뜻까지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배운 뜻은 When are you hungry? 할때 쓰였던 when의 뜻, 언제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또 다른 뜻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wake up의 뜻이 뭐죠? 깨다, 깨어나다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면 I wake up이 지금 뭘 만들고 있냐? 누가 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I wake up은 무슨 뜻일까? 그렇죠. 내가 깨어난다라는 뜻이죠. 내가 깨어난다. 소연, 이거 너무 너무 좋더라. 집에 가져가서 쓸 거야. 근데 이거 네 용돈으로 산거 아니야? 응? 선생님 이거 받아도 될라는지 모르겠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ke up은 내가 누가 다니까 내가 깬다 이 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I wake up만 하면 누가 다였는데 이렇게 합쳐서 When I wake up 무슨 뜻이 되었죠? 그렇죠. 내가 깰 때, 내가 깨어날 때가 됐죠. 그렇죠? 그렇다면 서현이 생각할 때 When은 언제? When 뒤에 묻는 말이 왔을 때는 언제야? 근데 I wake up은 누가 다야? 그냥 묻지 않는 말이야. When 뒤에 이렇게 묻지 않는 말이 오면 When의 뜻은 뭐 무슨 뜻도 가지고 있을까?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when은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 누가 다가오면 여기서는 내가 깬다. 뭐 내가 깬다라는 말을 when에 붙이니까 내가 깰 때가 된 거고요. 그러면 또 봅시다. 오케이, you go to school. 이거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렇죠. Do you go 해야지 무슨 말 되겠죠. 이러면 너는 학교 가니? 맞았죠. 누가 다가 누가니 됐습니다. 그럼 요 앞에 when을 붙였어. 그 when do you go to school은 물음표 꼭 붙여야 될 거고요. When do you go to school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넌 학교 언제 가니죠? 이건 언제라 뜻이. when 뒤에 묻는 말이 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언제라고 묻는 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그러면 when do you go 말고 when you go to school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네가 학교 갈 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늘 when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배웠어, 서현이가. 알겠습니까? 무조건 묻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묻는 뜻이 되려면, 묻는 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묻는 말. 알겠습니까? 오케이.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한다가, 누가 뭐뭐 할 때로 바뀐다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의 아빠가 용감하다? 그렇죠. Your dad is brave. Brave가 용감하다가 아니고 용감하니까 어떻다 만들었고, Your dad는 안 만들어봤자 he니까 he is brave하고 똑같은 규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용감하다는 he is 아이고 그가 용감하다는 he is brave야, 그치? 그가 용감하다는 he is brave야. 아! 선생님이 자꾸 미치겠네. 아, 왜 이러냐, 오늘. 오케이. 그가 용감하다는 he is brave야. 그러면 he is brave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죠? 그렇죠. Is he brave가 되죠? 그러면 여기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의 아빠는 용감하니는 뭐가 되죠? 그렇죠. Is your dad brave? Is your dad brave?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원래는 my dad, 우리 아빠를 써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뭘 써요?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he를 쓰는 거죠. 그래서 대답 속에 my dad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he가 들어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Yes, he is not coward. Yes, he is not coward. 그래서 he는 뭐 대신 왔고, 그렇죠. My dad 대신 왔고, 그 다음에 coward의 뜻은 겁많은. 그럼 무슨 씨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겁 많은 사람. 그러면 coward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brave고, brave의 뜻이 뭐고? 그렇죠. 용감하다예요. 용감하니에요. 용감하니라는 똑같은 어떤 시죠. Is your dad brave? Yes, he's not coward.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니? 그 남자아이 겁 많다부터 하겠죠.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다. The boy is 그렇죠. The boy is coward. 그래서 누가 다 어떤을 어떻다 겁 많은 을겁 많다 만들었네요.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됩니다. The boy가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is he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를 여기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니 하고 싶으면 뭐다? 그렇죠. Is he coward? Is the boy coward? Is the boy coward?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 the boy 귀찮으니까 안 만길어봤자 he를 하겠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Yes,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선생님이 yes라고 그랬나? No죠.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얘는 바로 해볼까요? 그렇죠. How are the runners죠? How are the runners? 여기에 is를 쓰지 못하고 are를 써야 되는 이유를 서서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The runners는 한번 길어봤죠. 그렇죠. day니까 how are they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걔들 어때? How are they? 그 달리기 선수들 어때? How are the runners?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How are the runners? the runners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를 해서 대답하니까 the runners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day가 들어있어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they are thirsty. They are thirsty. 그래서 thirsty의 뜻은 그렇죠. 목마른 이라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붙이면 어떻다가 됐죠. 목마르다. they는 the runners 대신 왔고요.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 넌 언제 졸리니 만들 차례인데 누가다부터 만들어 봐야 되니까 여기서 누가다는 그렇죠. 너는 졸린다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졸린다. 그렇지. 완전히 뭐 배우는지 이제 아네. 와우. You are sleepy. 누가 어떻다. 어떤 이니까 어떻다 만들었죠. 그럼 예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첫 번째 단계. 넌 졸리니? 안 들려.
그렇죠. Are you sleepy?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are you sleepy? When are you sleepy? 그랬더니 나는 대략 오후 10시쯤이면 졸려. I am sleepy. 그렇죠. Around 10 p.m. 누가다부터 항상 만들어야 되죠, 영어는. 우리말은 이런 순서지만 영어는 순서를 급식해야 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가다를 만들고, 누가다를 만들면 누가니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말. Where I am sleepy around 10 p.m. I am sleepy around 10 p.m. Around 10 p.m.이 오후 10시쯤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오후 10시쯤. 그쵸? 그래서 around 10 p.m.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쵸? 이게 I가 U로 바뀌니까 얘는 R인데 묻는 말 하니까 UR을 Are you? 로 바꾼 거죠. When are you sleepy? I am sleepy around 10 p.m. 와우! 진짜 잘했어,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잘했고요. 매우 훌륭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도 이제 이렇게 속도가 빨리 팍팍팍팍 나갔으면 좋겠네요. 잘했습니다. 안녕.